당신을 위한 ASMR. 우리는 흔히 배가 고파 죽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인간은 쉽게 죽지 않아요. 우리는 강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위야, 위야, 내 위야. 너 지금 솔직히 죽을 정도 아니잖아. 5시간 전에 저녁 먹었잖아. 내일 아침에 많이 먹을게. 이제 그만 자자. 저는 97kg입니다. 지금 배고파서 잠 못 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97kg 안 될 것 같죠? 아니, 금방입니다. 방심하면 97kg 금방이에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찔 줄 몰랐습니다. 97kg가 될 때까지 과연 제가 몇 번의 야식을 먹었을까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운동 습관은 그렇게 안 길러지면서 야식 먹는 습관은 그렇게 잘 길러집니다. 방심하는 순간 당신은 야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라면이 먹고 싶습니까? 이 라면 한 봉지는 525칼로리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라면만 먹을 것 같습니까? 아니,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김치랑 먹고 밥도 말아 먹겠지. 나트륨 1790mg, 탄수화물 82g, 당류 3g, 지방 17g, 트랜스지방 0g, 포화지방 9g, 콜레스테롤 0mg, 단백질 11g, 칼슘 163mg.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좋은 거는 칼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칼슘은 23%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트륨이 90%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 잠에 들지 않고 냄비에 물을 올려 불을 켠다면 당신은 525칼로리와 1790mg의 나트륨을 먹게 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입에 안성맞춤이 아니고 내 지방에 안성맞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라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 저도 97kg가 되는데 라면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이 야심한 시각에 라면을 끓여 먹길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97kg가 마지노선일까요? 아니, 나는 라면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97kg면 라면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107kg까지 무궁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시원한 맥주가 먹고 싶나요? 제가 대신 마셔드리겠습니다. 이래도 배가 고프십니까? 그렇다면 사실 그냥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야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97kg인 제가 먹지도 않고 운동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아쉬워서 이 시간에 먹으려고 하시렵니까? 끝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배고파하지 않고